안녕하세요. 써리뷰로 찾아온 이써리입니다. 자, 오늘은 뭐죠? 메이크업박스. 메이크업박스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텐션 좋죠?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박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오케이. 요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송이 조금 늦어가지고 약간 좀 영상도 조금 늦게 찍게 된 점 아주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또 친환경 소비 생활에 동참하고자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패키지가 좀 새로 바뀌었다며. 여러분, 저는 딱 눈썰미가 좋잖아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요번에는 약간 좀 디즈니 스타일로다가 해봤었나봐요. 자, 이번에는 오리 미니 육포. 오리 미니 육포. 1일 권장 급여량은 소형견 5kg는 5개 이내, 중형견은 6kg에서 22kg, 10개 이내, 대형견 23kg 이상은 15개 이내네요. 한번 냄새만 맡아볼게요. 유통기한은 26년 7월 17일까지. 16일이면 썰린 생일인데. 냄새 맡아볼게요. 오, 냄새 좋아.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겠지? 조금만 더 떼가지고 먹어볼게. 약간 조금 이렇게 쪼깐쪼깐하게 이렇게 좀 커팅돼 있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쪼깐쪼깐하게.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좀 짭조름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리 미니 육포. 이것도 간식. 약간 여러분 아시죠? 약간 이런 쪼깐한 것들은 앉아. 손, 엎드려 이런 거 했을 때 먹이기 딱 좋은 그런 제품. 오리 미니 육포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자미 큐브. 가자미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가자미 큐브 굉장히 약간 좀 향이 굉장히 좀 비릴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요거는 21년 5월 14일까지 조금 짧네요, 얘는. 1일 권장 급여량은 소형견 3개 이내, 중형견은 7kg에서 15kg는 6개 이내, 대형견은 15kg 이상부터 9개 이내네요. 뭐가 들어간 거지? 네, 모르겠고 가자미 순살 들어갔다고 하네요. 향은 약간 육포 향 나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다, 괜찮다. 괜찮네요. 되게 부드러워요. 뭔지 알죠, 여러분? 되게 부드러워요. 자, 그 다음 요번에 장난감 같은데 얘는 미키 프렌즈 토이 뽁뽁이 있네요. 옷을 이렇게 벗기는 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약간 좀 옛날 마인드로 가면 나 옷도 벗기고 옷도 다시 입혀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고 머리에는 없어요. 머리에는 뽁뽁이 없고 베일만 있네요. 자, 그 다음 이건 뭐지?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미키 모자 헌팅 토이. 또 헌팅하겠다고 또. 아이, 정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말해서. 요번에도 백상 샀거든요, 여러분. 핸드백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빗자루. 잠망. 비닐 소리 좀 난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나갔나네. 나 방금 대단한 거 들었어. 자, 간식을 넣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간식을 넣고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내가 먹을 거니까. 자, 간식을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간식 넣고 여기 모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나? 이것도 여기다 넣고 넣어가지고. 비닐솔 너무 좋아. 좋다.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반만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즈워크 하면서 뒤집어서 까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또 간식을 짠 하고 나오는 거. 이게 뽁뽁이 소리 나네요. 짠.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건 뭐냐면은 미키 블랭켓 코트, 담요 코트. 써리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아시죠? 쇼핑이잖아. 이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또 노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고.
정리하고 이거 약간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 좋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담요의 모자가 되는데 우리 모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요거 있죠 여, 약간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이거, 여러분 아시죠? 홈쇼핑 느낌으로다가 약간 이렇게 선이 딱 안에 뭐가 딱 있는데 요게 약간 좀 모자가 돼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맞지? 이런 느낌 맞지? 한데 보면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어. 자, 이거는 뭐지? 근데 이거는 마지막인데 어때? 자, 이번에 베이컨 박스 제니월이 이달의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장난감이 좀 이번 좀 한몫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은 이걸 용도로 다른 걸 써봅시다. 강아지 뭐 장난감 해보기도 하고 약간 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베이컨 박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모두 안녕. 야, 귀엽다 이거. 써도 돼? 써도 되겠어? 안 되겠지?